반대편에 있는 중국은 2060년까지 하겠다 그래서 10년 더 시간을 벌겠다. 너네들 2050년이니까 우리는 아직 개발 도상국이다. 우리는 10년이 더 걸린다. 제가 볼 때는 2050년 가면은 뭐 미국이건 유럽이건 다 실패할 거니까 너네도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안 할래. 뭐 이러려고 그러는 건지 여하간 2060년까지 원자력을 포함해서 원자력이 27%입니다. 이게 4분의 1 정도가 되고요. 재생에너지가 27% 정도 되고 나머지가 뭐 수소와 그다음에 석탄이 좀 들어가고요. 뭐 CCS 하겠죠. 그냥 수력이 좀 있습니다. 요런 믹스로 해서 탄소 중립을 가져가겠다. 원자력을 하는 일본,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를 겪었던 일본도 원자력을 포함해서 30, 40%를 집어넣어서 2050년 탄소 중립을 가져가겠다. 프랑스도 지금 75% 정도 수준이니까 여기에서 앞으로 늘어나는 수요가 있다 그러면 그거는 재생에너지로 어떻게 좀 해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한번 해보자 해서 그러면 원자력은 한50%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뭐 조정을 할수 있으면은 한번 해보자. 이거 뭐 일자 혹자는 이걸 프랑스가 탈원전을 한다라고 오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50%. 그럼 50%가 탈원전이면 우리도 50% 하면서 탈원전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근데 문제는 보시면 프랑스도 2035년 뭐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기가 이만큼 남아요. 여기가 0이고요. 전기가 필요한 건 이만큼이 필요한데 나오는 건 이만큼 나옵니다. 태양광 때문이죠.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태양광 많이 나올 때는 수출하겠다. 자, 그런데 유럽의 모든 나라가 독일이나 프랑스처럼 낮에 수출하겠다고 나서면 사줄 나라가 어디 있나요? 한 나라는 할수 있어도 같이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뭐 영국도 원자력을 포함해서 탄소 중립 가겠다. EU도 원자력이 친환경이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환경에 인체에 해를 더 초래한다는 과학적 증거 없다. 원자력 에너지가 친환경이다. 그런데 사용 해결료를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뭔가 안이 있어야 되니 그것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친환경 에너지로서 이제 포함을 아마 할것 같습니다. 우리도 뭐 선언은 했는데 선언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산업혁명 때 석탄을 사용한 산업혁명을 선언한다고 그게 성공을 했을까요? 석탄이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그럼 남는 질문이 뭐 원자력은 안전하냐? 뭐 한번 사고 나면은 큰일 아니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날수 있는 최악의 사고가 미국에서 있었던 사고예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요게 미국에 사고 났던 원전인데 우리나라 원전하고 거의 같습니다.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안에다가 후쿠시마 원전을 집어 넣어두면 밖으로 나올 게 없어요.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똑같이 이 원전에서 일으켜도 밖으로 배출될 게 없는 그런 원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3월 28일 날 사고가 났는데, 4월 1일 날 발전소에 심장에 해당되는 이 주제어실을 방문했어요. 주제어실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딱 있는 건물인데요. 마스크도 안 꼈죠. 마스크 없이. 뭐 하얀색 방호복도 안 입었죠. 이 발전소에조차도 밖으로, 발전소에 누출된 것조차도 없었던 거죠. 이 대통령이 뭐 위험을 무릅쓰고 그냥 이 맨몸으로 갔겠습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는 이 3마일 아일랜드 원자력 발전소 같은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 한번 나면 큰일은 큰일입니다. 한수원은 원전 하나가 없어지니까 몇조 원 정도 손해보겠죠. 그렇지만 뭐 원전을 운영하면서 2050년, 60년까지 원자력으로 인해서 생산될 전기가 천조 원이 넘어요. 천조 원이 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크다라고는 할수 없고 굉장히 작은 액수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뭐가 나왔던 후쿠시마 사고조차도 주민이나 직원 중에 사망이나 급성 질환 없고요. 그다음에 암 증가 가능성도 없고요. 그다음에 자손들의 건강 영향도 없습니다. 그게 이제 피폭 양이 미미했기 때문인데 후쿠시마 일반인의 평생 피폭이 평생이란 게 마흔 됐던 사람은 80될 때까지 그때 태어났던 아기는 한 80될 때까지 받는 피폭량이 10에서 20밀리시버트 정도로 평가가 되는데
CT 한 번을 찍으시면 10 정도가 피폭이 됩니다. 평생 살면서 CT 한번 혹은 두번 정도 찍는 양을 피폭을 받고, 부산하고 강원도만 차이를 보더라도 1년에 1.1이 나니까 평생 싸우면 90이 나요. 이거에 비해서도 굉장히 작은 양이죠. 그렇게 이 정도의 피폭을 가지고 뭔가 영향을 기대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엔 과학위원회 WHO 결론,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암 증가, 사망자 발생, 유전적 영향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생에너지는 그런 원자력 없이 홀로 서기를 할수 있는가? 100% 과연 가능한가? 뭐 RE100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RE100이 재생에너지, 리뉴어블 에너지 100%라는 건데요. 뭐 구글도 한다, 애플도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장부상에서 일어난 이야기예요. 어떤 거냐면 요런 예가 되겠습니다. 여기 비유를 제가 할게요. 비유를. 부산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태양광 요트가 있어요. 태양광 요트. 태양광 요트. 그런데 태양광만 있는 게 아니고 디젤 엔진도 있어야죠. 밤엔 어떡할 겁니까? 안 가고 그냥 표류할 겁니까? 뭐. 자, 승객이 10명이 탔습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건너는데 총 사용한 에너지 100 중에 태양광으로 10을 하고 디젤로 90을 했어요. 자, 그런데 샌프란시스코 항에 내리면서 승객 한 명이 이렇게 승객들한테 제안을 합니다. 당신 태평양의 10%를 태양광으로 건넜으니 그 지분을 나한테 파쇼. 그래서 9명한테 그 지분을 사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100% 태양광으로 태평양을 건넌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태양광만으로 태평양을 건넜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그게 소위 말하는 재생에너지 100%의 현실입니다. 이게 장부상에 있는 거죠. 그럼 다 나머지 9명의 승객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태양광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죠. 장부상의 RE100은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진짜 태양광만으로 태평양을 건널 수 있어야 말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 승객 10명 중에 한 명이 나머지 9명 지분을 사가지고 100% 태양광으로 건넜다라고 우기는 걸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뭐100% 달성했다 이런 나라들도 있어요. 막 2016년에 보시면 포르투갈이 한 5일 넘게 한 5일 정도, 해서 5일 정도 재생에너지만으로 전기를 다 공급했다. 그런데 보십시오. 보시면 내추럴 가스 있죠. 여기에 석탄 있죠. 2016년만 보시더라도 석탄이 이만큼 있고요. 가스가 이만큼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100%를 한 건가요? 아니죠. 풍력이라는 게 있다 없고 있다 없고 하니까 그걸 다 따지면은 1년간은 보면 결국은 화석연료가 들어가게 돼 있다는 거죠. 게다가 포르투갈의 풍력이 대단한 것 같은데 이양 자체가 신고리 3호기가 1년 동안 만들었던 전기 양하고 그냥 같은 수준밖에 안 돼요. 원전 한기 정도. 포르투갈이라는 작은 나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 왜곡이 생기는 거고요. 아이슬란드도 100%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능해요. 왜? 수력하고 지열이기 때문에 밤에도 나오고 낮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수 있는 이유가 지열이 조금 있지만 나라가 워낙 작아서 원전 한기 분량이 이만큼입니다. 원전 한기 분량이 이만큼이에요. 원전 한 기보다 조금 더 많이 쓰는 정도 수준이니까 게다가 수력하고 지열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고요. 거의 다 그냥 눈으로 쌓아둡니다. 눈으로 쌓아두니까 1년 365일 수력을 쓸수 있어요. 조금씩 녹으니까. 그래서 RE100을 하겠다고 하던 구글 같은 경우에도 365일을 쓰려면 결국 원자력이 있어야 되는구나. 봤더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수력, 원자력, 바이오 이걸 쓰다 보니까 거의 97% 깨끗하다. 그런데 노스캐롤라이애나 데이터 센터를 보니까
아, 여기 원자력하고 뭐 태양광이 있는데, 아, 석탄이 있어서 67%밖에 안 되더라. 탈원전하는 대만의 데이터 센터를 봤더니 석탄 중심인데다 탈원전까지 하고 거기다 태양광 좀 보급하겠다고 하는데 16%밖에 안 되고 그냥 시커먼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구글 입장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에너지 믹스를 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구글이 정말 친환경 기업이 될수 있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